평창과 원주 등 강원 남부권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 한가운데 100m 높이의 송전탑이 서 있습니다. 76만 5천 볼트 초고압선입니다. 전기줄이 마을을 관통해 끝없이 이어집니다. 횡성에만 이런 송전탑이 85기가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과 신갑형을 잇는 50만 볼트 송전선로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횡성과 홍천 등 강원도 6개 시군을 지나갑니다. 앞선 사업들과 별개로 또 다른 초고압선 송전망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평창, 신원주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번엔 34만 5천 볼트짜리입니다. 이 역시 초고압선입니다. 정부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5개 시군, 25개 읍면, 19개 동입니다. 평창 대관령면과 원주 불온면을 기점으로 횡성과 영월, 충북 제천 등이 경과대역에 포함됐습니다. 기술회사의 용역이 나가 있고요. 지자체와 유관기관들 사전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자체를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고요. 이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송전선이 어디를 지날지 대략 나온 상황입니다. 재산권에 침해받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또다시 행성에 또 다른 고압선이 온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주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위해 화천댐 물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추가 송전망 구축 사업. 주민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